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주와 함께 가리라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 곡은 지금까지 저희가 가르쳐 드렸던 그 기타 연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베이스 라인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주님 나를 부르셨네 이런 식으로 A에서 G 베이스, 그 다음에 D가 아니라 F샵 베이스. 이런 식으로 베이스 라인을 지키는 부분들을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요런 베이스 라인을 지키는 건 보통 분수 코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분수 코드는 쉽게 말하면 기교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 라인으로만 그냥 쭉 가다 보면 좀 단조로울 수 있는 곡들을 조금 더 재밌게 혹은 풍성하게 혹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분수 코드를 지켜가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권하는 건 기타 같은 경우엔 사실 아르페지오 할때 이렇게 분수 코드를 지켜주면 더그 느낌이 살아요. 그리고 이런 분수 코드는 사실 뭐 합주할 때 기타가 있고 베이스가 있을 때는 굳이 기타가 그 베이스 라인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베이스 기타가 다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기타는 일반적인 코드를 잡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후렴에 보면 한번더 분수 코드가 나오죠. 그 나라에서 요렇게. 요게 E의 G샵 베이스를 제가 잡는 방법인데, 이럴 때는 뮤트를 해줘야 되는 줄들은 확실하게 뮤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G샵 베이스를 나오고 뮤트 E의 구성음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뮤트를 해버리지 않으면 이상한 음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연주에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뮤트할 줄은 확실하게 뮤트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